어서 들어와. 사모님께서 오셨어. 사모님이요? 어머, 강 부장. 사모님. 어, 이게 얼마만이요, 그래. 에이,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왜 오신 거래요? 근처에 초상이 나서 왔는데 급체를 하셔서 병원에 오셨었어. 또 병원이라길래 아, 무슨 대학병원 정도는 되는 줄 알았더니 아, 혹해서 내려온 내가 바보지. 어? 어, 무슨 운전을 이렇게 해. 아유, 죄송합니다. 저 사람. 죄송합니다. 어, 잠깐만, 차지도 그치? 설마 도련님이겠어? 야, 윤식아! 아, 외삼촌! 아, 일 마치십니까? 윤식? 오야! 아이고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윤식 도련님이잖아! 천연 염색 공방입니다. 염색하는 데를 생겼단 말이고. 어머니한테는 원수에 딸렸는지 몰라도 예, 지한테는 가슴에 대보처럼 박혀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. 윤식 도련님 말이요. 솔직히 요즘 오라버니 생각이 많이 나. 상견례 날 때를 잡았으면 한다고요. 우리 아기 내가 못 지켰잖아. 우선은 애기 어째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거야. 그리고 나서 그냥 확 딱 까발려버리는 거지. 윤식 도련님 억수로 오랜만이네.